K-POP 쇼크입니다.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의 직원들이 BTS 티셔츠를 무료로 제공받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BTS 팬들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 맥도날드는 방탄소년단과 손잡고 BTS 세트를 출시한다고 발표해서 전 세계 언론과 팬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BTS 세트는 맥너겟, 프렌치 프라이, 음료, 케이준 소스 등 평소 방탄 멤버들이 즐겨 먹는 메뉴들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맥도날드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되는 BTS 세트는 5월 27일부터 미국 등전 세계 50개 국가에서 판매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해외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BTS 티셔츠를 무료로 제공받는다고 합니다. 맥도날드는 BTS 세트 출시에 맞춰서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의 직원들에게 BTS 티셔츠를 근무복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의 직원들이 BTS 티셔츠를 무료로 제공받을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SNS에는 맥도날드 직원들을 부러워하는 글과 함께 지금이라도 당장 맥도날드 매장의 파트타임 근무를 지원할 것이라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 맙소사. 바로 지난주에 맥도날드 알바를 그만두었는데. 당장 맥도날드에 알바 신청할 거예요. 앨범도 사고, 티셔츠도 얻고. 와, 기뻐해주세요, 여러분. 내일부터 제가 맥도날드 매장에서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에게 이런 엄청난 행운이 오다니. SNS에서 어떤 분의 남친이 BTS 포토카드를 여친에게 선물해 주려고 맥도날드 매장에서 알바를 한다는 글을 보았는데, 티셔츠까지 선물해 주겠네요? 맥도날드에 근무하는 안티팬이 BTS 티셔츠를 입고 근무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잘리지 않으려면 BTS 티셔츠를 입어야죠. 맥도날드 매장의 직원들이 BTS 티셔츠를 공짜로 만든다는 소식에 전 세계 방탄소년단 팬들이 부러워서 어쩔 줄 몰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듣고 있습니다.